오늘은 카페 가서 작업을 좀 하고 오려고 합니다. 지금 화장도 안 하고 엄청 후리후리하게 입고 나가요. 요 안에 후드티는 호주 여행 갔다가 기념으로 사온 후드티예요. 저 어제 유튜브 공부했거든요.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메모를 엄청 많이 해서 좀 생각을 정리하는 편이라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뭔가 적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운영하는 인스타 계정이 하나 있는데 제가 드림메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런 스피치 관련 꿀팁들 좀더 쉽고 재밌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에 운영을 시작했어요. 출연진분들 스피치 분석부터 시작해서 다른 연예인들, 드라마 캐릭터들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해 나갈 생각인데 오늘은 그 피라미드 게임 서도와 역할을 맡은 신슬기 배우님이랑 스타트업 드라마에서 수지가 발표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발표하는 장면이 발표의 정석이다 막 이런 평가를 받았어서 그걸 좀 분석해 보려고 콘텐츠를 찍고 있습니다. 백연여고 교복처럼 이렇게 넥타이도 매고 넥타이는 아니고 사실 이거 블라우스 타인데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안경도 주섬주섬 써보고 머리도 이렇게 짧은 척 해봤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흐린 눈하고 보면 비슷해요. 촬영을 하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장음을 지켜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3회 피라미드 게임 시작할게. 여기서 대표적인 장음은 다 찍고 왔어요. 이제 편집을 하고 오늘은 동네 예쁜 카페 가서 맛있는 디저트를 먹고 올 겁니다. 지윤이로 돌아왔고요. 편집을 하다가 한 30분 뒤에 나가려고 합니다. 택배가 와서 뜯어보려고요. 이거 그거예요. 노트북 거치대. 약간 무게감이 있네요. 원래는 이런 걸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좀 불편하더라고요. 정말 오래 잘 썼는데 이제 이 아이는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거 왜안 돼? 돌아가기만 해. 이게 너무 뻑뻑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하다가 힘주니까 됐어요. 제 남자친구가 맨날 저보고 약골이라고 놀리는데 반박했거든요. 아니다, 나는 튼튼하다, 필라테스로 다져진 근육이다 했는데 까불면 안 되겠다. 아, 근데 진짜 엄청 뻑뻑해요. 진짜 한번 해봐. 몇번 쓰다 버릇해야 좀 괜찮아질 것 입. 그래서 좀. 근데 얘도 높일 수 있을 텐데.
이 밑에도 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 아, 자존심 상해. 아, 잠깐만. 아, 뭔가 이상한데? 이게 맞나? 기대 좀 드려야겠구만. 이야! 어!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높이도 쓸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뭔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네요. 이렇게 돌아가요. 슝 슝 슝. 어쨌든 이걸 샀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밖에 나가서 작업하거나 할 때는 휴대하기 얘가 더 편하고 가벼워서 이거 안 버리고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노랭이 신발을 신고 나갈 거예요. 이거는 어제 카페에서 포장해온 휘낭시입니다. 여기 휘낭시 진짜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나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구청 직원분들이랑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님의 강연을 보러 갑니다. 지자체 유튜브계 대통령 어떻게 운영하시고 마음가짐은 어떠신지 한번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이야기 들어보려고 저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주말 황금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자기계발을 하는 멋진 나의 모습. 너무 네, 감사하게도 거창하게 해주셔서 엄둘발 모르겠습니다. 네, 약간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화도 있어서 좀 더 어려운 것도 있는데 저는 레드오션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사실 유튜브는 저는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트림메이트 일하고 영상 편집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제 성격 특성상 막 뭘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서 집에서 혼자 이렇게 시간을 쓰고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좀 신속하게 다 처리를 하는 편이고 그래서 프리랜서의 삶이 그닥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시켜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예전에 제가 경주 여행 땐가? 그것도 벌써 1년 된... 그때 하여튼 광고했던 물통인데 진짜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아주 유용. 그리고 제가 또 광고했었던 링티 이것도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물 먹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오늘은 광고는 아닙니다. 진짜 제가 좋아서 말씀드리는 이템이랄까요? 전 또 편집을 빠르게 해볼게요.
아, 이거 새로 산 노트북 거치대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안정감 있고 높이도 딱 맞고 지금 이렇게 올려놓고 쓰고 있는데 오늘은 구청에 공덜트 촬영하러 갑니다. 1층입니다. 아, 저도 욱하는데 계속 할게요. 응? 와, 저도 욱하는데 더는 사람이고 가정이 있는데 저렇게 못생긴 사람이 욕하면서 막 대드니까 저도 한 대 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못생겼다 그런 얘기는 이렇게 싸워놨습니다. 운동 갔다가 준비하고 나가서 편집 좀 하고 촬영까지 하고 오려고 합니다. 오늘은 날이 좀 쌀쌀한 것 같아서 위에 겉옷 하나 걸치고 갈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연광도 확 들어오고 있고 스피치 릴스 두 개 찍었고 제 유튜브 콘텐츠 하나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원래 비 온다고 해서 여기가 자연광 스튜디오인데 해가 안 될까봐 엄청 걱정했거든요. 근데 아침에만 비가 오고 날이 개서 지금 날씨가 아주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집에 오니까 택배가 한가득 왔습니다. 이거 뜯어볼게요. 검정색 티셔츠. 긴 팔 티셔츠. 오. 검정색. 맨투맨. 거금의 비용을 드린. 오, 예쁘다. 크기 딱 괜찮네. 검정색 가방을 하나 샀는데 루에브르 제품이고 여기 이렇게 열고 닫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편할 것 같아요. 크기는
아이패드 가로로 완전 꽉 차게 들어가고 세로로는 요만큼 올라오는 정도. 백세이프 그립톡이 쓰고 싶어가지고 샀고 엄청 강력해요. 그리고 이거는 맨투맨이 없어서 아워프 맨투맨 봄에 입으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긴팔티 티셔츠 핏 보여드릴게요. 그냥 엄청 기본 티셔츠예요. 그 아우터 안에다가 입으려고 샀고 가방은 착샷. 밑에 작업 바지예요. 이런 느낌? 맨투맨 예쁘다. 이 녹색이 봄에 좀 산뜻하게 어울릴 것 같아서 샀거든요. 마음에 들어요. 이게 허리고 길이는 한 이 정도? 이것도 꼈습니다. 맥세이프. 집에 와서 이거 릴스 금방 만들어서 하나 올렸어요. 독식 호흡의 중요성입니다. 깜빡이 켜고 들어와 우이야. 깜빡이 켜고 들어와 우이야. 이제 영상 편집을 할 겁니다.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만들고 있어요. 가능하면 브이로그 콘텐츠랑 토크 콘텐츠랑 번갈아 가면서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기본 자막 작성하는 중이에요. 아마 이 영상도 여기에 올라갈 것 같은데 브이로그를 기다려주신 많은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